요즘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너무 많죠. 혹시 무속적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되는 비방. 이건 무속은 떠나서 씨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장사가 돼요. 근데 아 이게 농담이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리뷰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요. 고객 응대도 잘하셔야 되고. 근데 이게 아니라 무속적으로 조금 그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이걸 알려드리는 게 맞겠죠.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정말 뭐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업장 사장님의 CEO의 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장사가 안 돼. 나는 정말 뭐 최선을 다했어. 나는 정말 우리 집은 맛도 있어. 정말 잘 되던 집이야. 근데 이러한 집이 갑자기 한순간에 안 될 때는 뭐 애군이 꼈다, 악재가 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근데 이럴 때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비방이 뭐냐면은 집에 향은 있으실 거예요. 아니면 마트 가서 향 사요. 향 보통 한 2,000원, 3,000원이면 싸거든요.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향을 들고 가게 곳곳을 좀 둘러낸다든가 아니면 문간 앞에서 좀 둘러낸다든가 더 좋은 거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화력이 있는 걸로 조금 화마의 기운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걸 좀 쳐내든가 이러한 게 있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요만한 막걸리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. 그래서 내가 가게 터 이런 데가 있으시면은 그 문간 앞에다가 막걸리를 촥촥촥 보통 금음날이나 이럴 때 좀 뿌려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댓글에 또 막 이러십니다. 저는 가정주부인데요. 저의 직장은 집인데요. 집에서 해도 되나요? 정신 차리세요. 제발. 댓글도 좀 댓글 나온 걸 다르세요, 여러분. 혼나.